이번 여행은 정말 감격적이었습니다. 더욱이 제일 소중한 것은 오주 예수님의 십자고상입니다. 승훈이, 이번에 자네가 북경에 다녀 영세까지 받고 온 것은 천주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우릴 구하시려는 섭리일세. 예, 맞습니다. 본명을 베드로라 주시며 우리 조선 교회에 반석이 되라 하시더군요. 베드로? 우리가 몰라에 통해 하던 성부 성자 성신의 삼위일체 진리를 담은 교리책도 얻었습니다. 과언 이해가 되더군요. 더욱이 이 고상에 축성하시며 우리 조선 교회에 징표로 삼으라 하시더군요. 어서 경배들 하십시오. 1780년대 주자에게만 묻혀있던 이 땅의 젊은 선각자들은 본능적으로 새롭고 진취적인 새 학문을 갈구하게 된다. 이른바 실학파. 이들은 서양의 학술, 과학, 종교 등을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에서 출발했으나 천주께서는 이 땅을 새롭게 하시려는 깊은 뜻이 있으셨다. 그래서 말인데 본디 사람에겐 귀천이 없는 게야. 우린 모두가 천주님의 종이고 자식들이야. 여기 웬 상놈 양반이 있겠나? 뭔 그래도 그렇죠. 나는 그... 글쎄, 이제 우리 댁 나를 뵈라고 어떠신가? 아, 양반이야 그런 족보 흔한가? 큰 마님은 병환 중이시지만 진주 목사를 지내셨지. 아들 사형제분 모두 훌륭한 학자시고 막내 날인 지금 서울석 규장각 벼슬 하시는 정약용 날이죠. 어. 아니지. 그래. 사기장촌 교우들 문답은 다 띄었나? 예. 12명 중 8번 띄었지만 그건 니시야지. 그... 뭐여? 아, 넷중 설마 우리 그 과수댁은? 아, 웬걸이여. 끼었구먼요. 뭐여? 뭔 이런... 기도문은 잘 외우는데... 에? 그 교리 문답이요. 하이, 다 된 밥에 코 빠졌군 그리야. 다녀왔습니다, 나리. 한빈일 통해 내 얘긴 잘 들었다. 어서 올라오너라. 아이고, 아닙니다요. 올라가다니요. 괜찮으니라. 원 사람 올라와.
앉아. 아, 편안히 앉아. 한빈이 말대로 해라. 아, 편히 앉아. 날이 소인 마저 죽습니다요. 내 비록 영세는 받지 않았어도 우린 한 분 주인이신 천주님을 모시는 형제니라, 교우니라. 귀천이 있겠느냐? 날이 12명 중에 넷이 문답을 다 못되었답니다. 허나 신덕은 굳다는 굽시오. 웬만하면 다 세를 주시죠. 모든 성사는 신품을 받은 신부님만이 행하게 돼 있느니라. 허나 아직 우린 신부님이 계시질 않아. 내가 세를 주어도 대세니라. 그리 알아야 한다. 예. 내일 모레 초다세가 주일이니라. 내 그날 나감마. 아이고 나리, 어서 오십시오. 저 위에 다들 모여 있습니다요. 자, 어서. 자, 어여, 어여. 어서 오세요. 이분이 성모님이시다. 마리아. 맞다. 오주 예수를 원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자비의 어머님. 그래, 우리 성교는 남녀의 높고 낮음이 없이 똑같이 천주님의 한 형제, 한 자매니라. 그래, 누구부터 찰고를 받을래?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느뇨? 모르겠시오. 예수님 아버지가 누이시오? 아이고, 알았는디 모르겠네요. 이런 진작 아 팔짝 고칠 마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건 있구만요. 아 그럼 영세를 받아야지. 교우는 외인한테 장가를 못 가는 뱀이여. 어, 난 관두가시오. 힘들어서. 이봐. 우리 약종 어른께서는 말씀만 잘 드리면. 어메 왜 이래요. 과수대. 과수대. 전하, 천주악을 신봉하는 자들은 상하 상관이 없다 하옵니다. 전하, 남녀의 구별 또한 없다니 이런 금수와 다를 바가 없사옵니다. 전하, 의금부로 하여금 그들의 죄상을 밝혀 대역을 다스림이 간주로 하여. 전하, 촉하옵소서. 촉하옵소서. 아니, 무슨 일이냐 이 밤중에? 소인, 서울 약현 날이 때 종이 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날이. 아니, 이승훈이 무슨 일이냐? 나리께서 의금부에 무엇이야? 이걸 나리께 전하라고. 사형이 그의 일이 닥쳤네. 약전 이진사가 고상을 보내 오셨어. 모시고 피하라고. 자넨 젊고 패기가 있으니 소임을 할 수가 있을 것이야. 그럼 저 삼촌께서는? 나야 형님이 계시긴 해도 어이 병석의 아버님을 두고 피하겠는가? 자네가 맡아야겠어. 제겐 더 없는 광영이며 은총입니다. 황사영, 장원 황씨 황범석의 외동 유복자로 세상에 태어난 신동. 17세 어린 나이로 장원급제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는
약종의 조카 사이가 되면서 차츰 약종으로부터 성교의 진리를 배우게 됐다. 열아홉 되던 어느 날 그는 보장된 세상의 화려한 출세를 버리고 성교회를 위해 제 몸을 천주께 봉헌하기에 이르렀다. 여보게 약종, 날세. 빛을 막지 말게. 내일 자는 새남터에서 참수되네. 알려줘서 고맙네. 지금도 늦지 않았네. 한마디만, 자네 나와 동문소학한 중마지우가 아닌가. 더욱 자네 막내딸 정은이와 내 자식과는 정원한 사돈지간이고, 한마디만 뱉어버리고 살게. 살아놓고 믿어도 믿게. 자네 출세를 위해 정실을 소실로 바꾸고 부인을 살해했다며? 아닐세, 죽이진 않았네. 자네 깨달을 날이 있을 걸세. 어서 돌아가게. 원주를 지나 무릉 주천 영월의 판당리를 거쳐 태화산을 넘었다. 그가 목적한 곳 제천 배론에 도착한 것은 가족과 헤어져 석 달이 지난 8월이었다. 멀리 구악산 백운산을 끼고 흐르는 배론내. 그 깊은 골짜기가 오리나 되고 형상이 나룻배 모양이라 배론이라 하였다 한다. 그는 여기서 결심해왔던 큰 일을 시작한다. 이른바 황사형 백석. 넓이 38cm, 길이 62cm의 흰 명주. 그는 오직 여기에 우리 성교회의 운명을 걸었다. 한 줄에 127자로부터 95자까지 122줄, 모두 13,311자에 달하는 글 속에 그는 박해의 억울함을 절규했고, 무력으로나마 이 땅의 자유개교를 간청했다. 이는 피를 토하는 듯한 분노의 호소였고 슬픔의 몸부림이었다. 허나 누가 뜻하였으랴. 화상아, 정신 차려라. 포졸이다. 예? 내 이런 말 잊지 않았지? 예. 때가 왔느니라 이른 대로 해야지. 알고 있습니다. 이 고상 네 목숨보다 소중한 거다. 명심하겠습니다. 정하상, 정약종의 아들인 정하상. 그는 이렇게 홀로 성장했고 홀로 신덕을 굳혔고
고난으로부터 흩어진 교우들을 모으고 교회를 재건했다. 그는 1만 2천여리, 우리 한반도 삼천리 4배가 되는 북경을 무려 9차례나 걸어서 왕복하며 이 땅에 성직자 모시기를 간청했다. 서울서는 이대감이 한 자리 더 올라갔대. 아 그래 이번엔 별탈들이 없었나? 양반들 편싸움하고 밤에 그 집 빼놓으면 할 일이 있어? 그저 죽는지 우리네 상껏들이지. 죽이 끓는지 밥이 끓는지 아란 곳인가? 내 말이오. 아이고 너무 세상 참. 아니 저 웬 풍악 소리요? 서울 양반님네 자제분들 꽃놀이라오. 양반은 진작 놀아라 마셔라 한량 패들이구먼. 움직이지 마라. 가만히들 계시오. 이 잘 어디서 본 적이 없소? 예? 대체 그 자가 누굽쇼? 이 자가 천주학 괴수놈이야. 역시 산오리집 최고야. 서방님, 시간 내주십시오. 목마릅니다. 그래, 자, 했다. 강주, 부러워 어디 사람 살겠나? 아니다. 산오리 술을 여기까지 잔으로 마셔서야 어디 쓰겠느냐? 자, 부어라. 이제 술 좀 마신 것 같구나. 여보게들, 이 좋은 날에, 이 좋은 흥취에 시한 수 없어서야 쓰겠나? 좋고 말고. 항주, 자네가 운자를 놓기. 그? 관두게, 또 뭘로들 갈라자 원술 질려고 글들을 하잖아. 자네들이나 하게 관두겠네. 에, 구만아. 예. 가자. 아주 멀었니? 예, 정훈아. 난 아직도 간이 떨리는구나. 아까 오라버니 얼굴이 틀림없지? 예. 아유, 조심하셔야지. 혼자들 말아! 혼자 말아! 어디로 가는 누구요? 아이고 놀래라. 네, 땡자산 주호사로 불공 드리러 가요. 아, 왜들 이러세요? 안 됐지만 두 양반 저거리 고름 좀 불러야겠어. 뭐요? 양반댁 교수에게 이 여인 행패 드리시오. 물러서시오. 행패? 이거 보시오. 우린 경포요. 할 일이 없어 이러는 줄 아시오. 천주학자인은 몸속에 부적을 품고 다닌 데서 그러는 거요. 야, 풀어보시오. 자, 어디 봅시다. 야, 있으라. 야, 있어봐. 야, 누구야. 이놈들. 이런 경포면 경포였지. 아니자 겁탈하라는 경포들이야. 교수는 어디로 갔습니까요? 글쎄다. 원도련님도 안 뭘 하셨습니까? 서두를 거 있겠느냐? 도련님은 이쪽을 찾아보십시오. 소인은 저쪽으로 찾아보겠습니다요. 응?
기법주? 영주가 아니냐? 아까 그 교수의 것이 아닙니까요? 글쎄다, 요상한 염주로구나. 베네디카트보스 옴니보덴스 데우스 아델 엑틸리우스 에스페디스 상투스 아멘. 어려운 때 무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정대로 저희는 내일 의주 변문으로 정샤스당 신부님을 모시러 떠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 계신 모방 신부님과 그리고 또 한 분의 신부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작년 이 땅을 밟아보시지도 못하고 배낭을 떠나 4년간을 만주벌판에서 방황하시다 돌아가신 초대 소주교님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더 뜻깊은 일은 여기 최방지거 회장의 자제 최양업 도마와 김재준 이냐시오의 자제 김대건 안드레야 그리고 최방제 프란시스코 이 세 사람이 함께 마카오로 신학 공부를 떠납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 51년 그 많은 치명 선조들의 피가 드디어 싹이 터 꽃망울이 맺혔소이다. 교형 자매님네 우리에게도 치명의 날이 꼭 옵니다. 부디 메르투리아누스의 말씀을 잊지 맙시다. 너희들은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고 고문하고 죽여라. 너희들이 하는 짓이 악하면은 악할수록 우리는 더욱 큰 수확을 거두리라. 진로 순교자의 피는 그리스도 교인의 씨인이라. 잘 다녀오 바오로 형제. 에론 형제들이 모았어. 고맙소. 괴상공세 정마리아가 돈을 팔았어. 전해드리라. 고맙소. 관절이다! 관절이요! 관절들이 몰려오고 있어! 어서들 피하시오! 어서요! 어서들 피하세요! 어서들 많이 피하시오! 어머니, 관절 때 언니와 날 찾는 거예요. 저사! 주어사로 불공들이러 간다고 했어요. 오빠! 조심들 해라! 제가 모시겠소. 오지 마세요. 오면 안 됩니다. 나와봐. 잘 다녀와야 해. 형. 같이. 양호봐. 양호봐. 형 잘 가. 좋았어. 몸 조심해야 된다. 자, 자, 갑시다. 여인들이 맞느냐? 예, 맞는답쇼. 뭐가 수상했단 말이냐? 아, 글쎄 말씀입니다. 수상하지가 않는답쇼. 이 천하의 어벙한 놈들 같으니라고. 어? 응? 어? 어라쇼? 도련님! 도련님! 여기다 얌전히 계신답쇼? 아니, 스님도 거짓말하쇼? 아깐 저린 여자라고는 없다고 딱 잡아떼더니 말이오. 아니, 저렇게 감춰놓고 사람 애를 태우셨나 그래? 도련님! 이리 와서 보세요, 좀. 아이, 스님! 스님!
대감 마님, 도련님 드시옵니다. 소인 찾아 계셨사옵니까? 어떻게 된 놈의 자식이 다리 바뀌고 애비의 자리가 바뀌어 온 장안이 떠들어대도 난 코빼기도 볼 수가 없느냐? 네 그 행색이 무엇이며 항상 칼을 가지고 다닌다니 무슨 연유냐? 어젠 주호사에서 천조학쟁이들을 잡으려는 경포들을 희롱했다면서? 네가 소위 재상의 자식 놈으로 그것이 할 짓이란 말이다 이놈아. 대감 마님, 소인 비록 대감의 자식이라 하나 서자의 몸 과거에도 응시할 수 없고 생부이오나 소자라 못 부르고 소인이라 불러야 하는 이 서름 무엇으로 어떻게 달랠 수가 있겠사옵니까? 나라의 법통이 그렇거늘 내 감히 불만한단 말이냐? 불만이 옵니다. 어이 같은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 부모 조상의 허물로 상반이 구별되며 서자 적자가 구분돼야 한단 말입니까, 마니? 그래 무과에 응시꺼저 무예를 닥치 않았느냐? 무슨이 그렇게 탁월한데도 어이 무과에 응하지 않고 애비가 정해진 혼사도 마다하고 방탕만 일삼는단 말이냐? 소인, 자식을 두지 않겠사옵니다. 통촉하시옵소서. 네, 꼴보기 싫다. 물러가거라. 언니는 우습기도 하겠소. 난 어찌나 무서웠던지. 독사리여, 안지사리여, 독사리여, 안지사리여. 장수, 일로 좀 와봐요. 아, 예. 오늘은 늦으셨네요, 최방지거 회장님. 아이고, 잘 마셨소. 부지런히들 만드시 하겠소.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니 얼마나 반가운 일이에요. 난 손이 짓물러서 곰배파리도 좋으니 그저 주문만 많이 합시오. 암 여부가 있나. 비켜라 비켜! 함주도령이 저 후원 별당이 그 규수의 방이옵니다. 내 아직 그토록 아름다운 미색 본 적이 없구나. 어젯값이 오늘 밤 끝장을 보시렵니까? 글쎄다. 늘 아랫방 젊은 놈은 소인에게 맡기시고 별당으로 뛰어드십시오. 단칼에 요절을 내놓고 안방은 소인이 맡겠습니다. 놈이 호락호락하겠더냐? 도련님도 월담이 처음이십니까? 놈! 심지어 놓으십시오. 단칼감입니다. 잘 먹었소. 내일도 꼭 오셔야 돼요. 왜 오시는 것 잊지들 마시고요. 내일 저녁은 재밌는 얘기 더 많이 해줘. 그럼은요. 그럼 사표 들어가세요. 내일 또 봐요. 사표 가세요. 예. 아저씨. 아가씨, 놀라지 맙시오. 소인
알아보시겠습니까? 남자. 무례함을 용서하시오. 그날은 경황이 없던 자라 인사를 차리지 못했습니다. 과유 허물지 마십시오. 아니오이다. 낭자에게 인사받고자 함이. 낭자. 밤이 야심하여 안으로 메시지도 못합니다. 송구합니다. 낭자, 잠깐이면 돼요. 정말 은혜를 입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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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자. 도련님 주무시옵니까? 웬일인가 유모가? 어제 도련님 방을 치우다가 이상한 물건을 주었습니다. 뭔가? 쇳내가 간직하고 있습니다만. 어디? 뭐요? 난 또 뭐라고? 주선네, 어느 낭자가 떨군 것을. 어느 낭자이옵니까? 어디 사는? 용몰이라든가. 아니, 왜? 그 낭자에겐 아주 귀한 것이옵니다. 목숨처럼. 그 무슨 금도 은도 아닌 것이 그리 귀하겠나? 그럼 쇳내가 이걸 그 낭자에게 전해드려도. 아닐세, 내가 돌려주겠네. 이리 주게. 수놓는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뭡니까? 백이 뭐요? 아, 혹시 그거 제가 아닙니까? 지게님. 아, 예. 그래, 만나들 배웠나? 예. 주교님 일행이 내일 새벽에 도착하시겠다는 전가입니다. 새벽? 예. 그래, 모두들 오늘 밤에 오셔서 주무시겠다고. 그러지. 방도 넉넉하겠다. 한양은 야단이에요. 명례동 장회장 댁이 그제 절단이 나셨더군요. 예? 그럼 그 애들은 어떡하지? 우리도 각별히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이제 주교님까지 오시게 되면 더더욱. 누구시오? 낭자, 놀라기만 해서 면목없소이다. 낭자. 도대체 어쩌시려는 겁니까? 이토록 무리하게. 그렇소. 이 몸 그를 익힌 선비. 어이 예의 옳고 그름을 모르겠소. 허나 낭자를 본 그날부터 이토록 혼미해져 나를 잃었소이다.
어서 돌아가십시오. 집안 누구라도 알면 이 일을 어쩝니까? 남자, 할 얘기가 있어이다. 문을 열어주시오. 아니되옵니다. 도련님의 진정 잘 알겠사오나. 소녀, 이미 정원한 몸이었고 의탁한 곳이 있사오니 소녀를 단념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요? 그 정원한 자, 의탁한 자가. 문을 열어보시오. 아니면 부시겠소이다. 남자, 어서 이 문을 열어보시오. 남자, 남자. 아니, 남자. 소녀, 문이 열리면 제 목을 찌르겠습니다. 남자, 남자에게 전할 게 있어. 남자에겐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 들었소. 무엇이옵니까? 염주요. 그날 산에서. 예, 소녀의 것이옵니다. 문을 열어 받으시오. 도련님, 부디 애원이옵니다. 문을 열어 받으시오. 어서. 아니되옵니다. 그냥 거기 놓고 가시옵소서. 남자, 이 몸 지체 있는 사대부가의 자식이오. 이 대감의 자제, 이항주라는 사람이외다. 이 일을 갖추어 낭자 댁에 청혼을 드리리다. 낭자, 네 댁인지 그것만이라도. 아니되옵니다. 더더욱 존귀하신 도련님의 어에 있도록 미천한 소녀를 희롱하시려 하시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소. 절대로. 낭자, 내 진정 어이 전할 수 있겠소? 아니되옵니다. 누구요? 낭자의 마음 그토록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요? 누구냔 말이오? 그 부러운 사람이. 그분은 제 목숨보다 더 존귀한 분이옵니다. 낭자, 맹세하리다. 내 결코 낭자를 잃지 않겠소. 그 자에게 빼앗기지 않겠소. 두고 보시오. 전님 다시 믿고 간구하오. 주님, 유혹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관돌이다! 관돌이다! 낭자, 나요. 도련님.
아니, 저 웬 사람이오? 아이고. 누굴 찾어? 누구? 혹 정서방 낼 찾어? 늦었수. 천주학인가 뭔가 하다가 다들 잡혀갔다우. 아이고, 셰씨. 셰씨, 이봐요. 아이고, 와, 정신이 아주 없진 않은가 비요. 셰씨, 셰씨. 정신이 좀 드나 비요. 아이고, 가엾어라. 정신이 좀 두. 함께든 하면 다들 함께 잡혀갔다오. 어디? 아, 읍내 가명이지. 왜 그러? 찾아. 아이고, 벌써 열흘이 넘었어. 목을 비어서 휴식까지 했다오. 뭐라고? 아. 자네가 천주학쟁이였단 말인가? 도련님, 셋내만이 아니옵니다. 아니, 그럼 누가 또 있단 말이오? 예. 누구요, 또? 도련님의 옛날 모친께서도. 응? 뭐라고? 내 어머니가? 예. 셋내 바로 그분께 이 좋은 믿음을 배웠습니다. 수가. 이게 집을 떠나실 때 셋내에게 물려주신 겁니다. 도련님 크시거든 천주대전에 이끌어드리라고시오. 부탁이셨습니다. 내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무서웠던 밤, 그건 꿈이 아니었었구나. 실 일이 또 있어옵니다. 도련님께서 찾지 못해 애태우신 그 낭자가 누구인지 아시옵니까? 누구요? 누구요? 돌아가신 약종 나리의 막내딸 정은 낭자이옵니다. 약종 나리? 뭐라고? 그 일족이 모두 죽었다고 하지 않았나? 대감 마님의 지엄하신 부부셨습니다. 그럼 그 낭자는? 바로 도련님과 정원에 뜬 정규수이옵니다. 그래, 어디 있어 그 낭자? 찾게 해주게. 제발 부탁일세. 셋내 목숨 걸고 찾아드리겠습니다. 물러가라! 새신랑 오신다!
이렇게 일을 해서 어쩌나. 응? 아이고, 손님도 손님은 무슨 손님이요. 아유, 저 그래도 시장할 텐데. 응? 아유, 할 수 없지. 얻어먹는 사람 개싹도 안 물리고 먼저 먹이겠소. 아유, 참. 괜찮아요. 아유, 성님. 이제 들어갑시다. 아궁이 불은 저희한테 맡기고. 아유, 그러세. 아, 저 손님. 이거나 자시면서 꼭 여기 계시오. 나오면 안 돼요. 예, 저, 알았어요. 아유. Destinum calix sanguinis me in obi et eterni testamenti mysterium fidei, qui pro vobis et pro multis et fundetur remissionem peccatorum. Ecce agnus Dei, ecce qui tollas peccatum mundi, Domine non sum dignus ut intres subtectum meum, sed tantum dic verbo et sanabitur anima mea. Corpus Domini nostri Jesu Christus. Corpus Domini nostri Jesu. Rosa, 정말 고생 많이 하였소. 신부님, 이제 이걸 맡아주십시오. 전 이 고상 때문에 지명하신 어머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공주 가명에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천주 기뻐하실 일 결코 아닙니다. 로사 고생하는 동안 주교님이 이 땅에 무사히 오셨고 오빠 바오로와 함께 활동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딥니까? 오빠 계신 곳. 여기저기 공소 다니니까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소, 로사. 고생만 하십니다. 한양으로 올라가시오. 곧 대축일입니다. 주교님께서는 한양 부근에서 미사 봉헌하실 예정입니다. 한양 어디에? 어디서 교우들을 다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핍박 중에 한양 못 미쳐 관악골에 가십시오. 최방지거 회장이 거기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도련님, 소인 참 모를 일이오이다. 아, 천하의 한량으로 장한계 집이 도련님 마음 잡수기 달렸는데 어인이 고생이옵니까 그래? 그 낭자는 다르니라. 그런 사연이 있느니라. 이대감댁 유모 박씨가 노인장을 찾아뵈라 해서. 말이야, 그래 무슨 일로 오셨소? 전 주교님과 함께 다니는 정하상 형을 찾으러 왔습니다. 어제 이곳을 떠났소. 에? 예절을 마치고. 어제? 아니 그럼 어디로? 좋으신가, 젊은이도?
찬미 예수, 난 요한이오. 왜 잠이 안 오? 정말 모를 일입니다. 어르신께서는 할머님, 아드님, 며느님을 비명에 이르시고 그 많던 재산을 다 버리시고 이 고생을 하시면서도 천주께 감사하고 기쁘시다니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는 거짓이었습니다. 전 아직 천주를 모릅니다. 젊은이, 세상 모든 것은 그걸 만든 분이 계시다오. 만들지 않은 것이 어찌 생겼겠소? 안 그렇소, 이치가? 그분은 나도 젊은이도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소. 난 내 부모가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시오. 뭘 만들면 내가 필요하니까 만드는 게요. 젊은이의 부모가 젊은이를 그분들 뜻대로 소용에 맞춰 만드셨겠소? 아들일지 딸일지도 모르면서 감히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소? 우리를 만드신 분, 그분이요, 천주님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왜? 왜 보이지 않는 겁니까? 보이지 않음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게요. 저 창호지 밖을 날아다니는 풀벌레가 내 눈에 안 뵌다고 해서 없다고 하겠소? 사람의 눈은 저 얇은 창호지 한 장도 뚫어보지도 못하면서 마음은 교만으로만 차있기에 그분을 보지 못하는 것이오. 모르겠습니다. 진정 그분이 계시다면 왜 이토록 믿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그분의 뜻 내 어이 알겠소만 짧은 고통보다는 긴 기쁨을 주시려는 큰 뜻일게요. 내일 아침 갑시다. 정하상 형제께 더 좋은 말씀 들을 수 있을게요. 말이 후합니다. 버선코를 잘 살피라고. 에? 버선코? 그리여. 10중 8구 쪼르들었으면 천주학쟁인기여. 예예 알았어요. 날 여기 가져왔어요. 많이들 드세요. 그렇습니다. 인생원 오랜만이야. 으이 녀석 기특하기도 해라. 자 싸구려 어섭쇼. 저 안으로 들어가세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예, 알았어요. 여기 가져왔구만요. 물 한 잔. 아이고. 아이고, 빨리 좀 차려. 아이고, 귀찮다. 이거 삼치우고 하나 더 차려요. 그 눈 참 그. 자, 제가 한 잔 따라오겠죠. 아이고, 저를 갖다 드려. 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막걸리 한잔 주시오. 예예 예.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예. 야야 사장. 어 조인자. 빨리 좀 갖다 주시오. 아예 예. 아이 아이 뭡쇼. 예. 어찌 먹은 게 좋질 않구먼. 좀 두었다 가시렵니까? 그랬음 좋겠소. 예, 선호바! 선호바! 예! 저,
할아버지 안으로 모이셔라. 예, 알았슈. 아니, 왜 안 가는 게요? 할아버지, 좀 묶었는데요. 어? 아, 뭐요? 저 천주님, 그 아드님 이름이 뭔가미요? 어, 그리스톤이라, 에? 그분 멋진 이름은요? 그 무엇이냐? 오라, 성모니라, 에? 이름 말이요, 이름. 그럼 성모님 남편 이름은요? 이놈아, 네가 날 공부시키는 게요? 가자, 이놈. 안 돼요, 못 가요. 허허. 오라, 요셉이니라. 됐네요. 죄송해요. 따라오세요. 앉았어. 누나, 누나! 누나, 손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내일 밤 참례미사 땐 교우가 꽤 많겠어요. 그래, 그렇게 치명순교를 당했어도 더 늘어만 가니. 이 땅은 선택받은 땅이다. 오라버님은 언제나 심품 받으십니까? 머지않아 말씀이 계셨느니라. 어머님이 계셨으면 정혜원이 옥중 고통이 어떠실까? 생각하지 마라. 천주님을 위한 고행이니 치명은 원총이니라. 우리도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 예. 이 정말 몇 년 만이냐, 이렇게 단둘이 앉아보기가. 그동안 정말 예뻐졌구나, 익은 과일처럼. 실은 내게 할 말이 있다. 너 그동안 내게 감춘 일이 있더구나. 제가요? 그래, 너 어느 잘생긴 도령과 친교를 가졌더구나. 오라버님이 그 일을. 나는 내 곁에 없어도 다 아는 수가 있느니라. 실은 그 도령이 얼마 전에 해미공서로 날 찾아왔었느니라. 예? 왜요? 널 찾아야겠노라고. 그 도령 너에 대한 염모가 불같더구나. 죽을 때까지라도 널 찾아내고야 말겠다더라. 정은아, 그 도령이 네 집자젠지 알고 있었느니? 예, 허나 그 도령은 저를. 아니다. 그 도령도 너를 알고 있었느니라. 예. 그리 어찌하겠느냐.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교형 자매 여러분, 이 땅 위에 여러분 스스로 목자 없이 교회에 세웠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런 일 없었습니다. 더욱 목자도 없는 교회를 지키려고 아까운 목숨 많이 버려 치명했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핍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들의 은총입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으리니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천주님을 배우리니 행복하여라.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 나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가진 비난 받을 때 여러분 행복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와줘서 고맙네. 형님, 모르겠습니다. 어찌 절 미워하고 경계하시지 않는 겁니까? 내 아버진 형님의 약종으로는 상승한 원수를 생각해야 할 제가 아니옵니까? 아닐세. 사람의 죄를 판단해서 상주고 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일세. 우리의 계명은 오직 사랑, 사랑뿐일세. 누구든 미워하지 않는 사랑. 로사, 그 고통 알고 있습니다. 걱정할 일 아닙니다. 로사, 저 형제 사랑합니까? 그럼 싫어합니까? 확실한 얘기를 하십시오. 천주 인자하십니다. 저 형제 진리 알도록 기도하십시오. 로사의 사랑에는 아무 죄 없습니다. 천주님 로사의 기도 들어주십니다. 주계님. 자네 글은 읽나? 네. 응. 이걸 읽어보게. 좀 더 생각할 기회를 갖자고 했다. 저토록 너를 바라니 어이 할 길이 없구나. 모든 걸 천주 안배에 의탁하고 성모님께 보호를 청해라. 저희 수리골은 점점 교세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천주님의 은총입니다. 저는 이 일로 산을 넘어 수원적으로 주교님을 모셔야겠습니다. 편안히들 가십시오. 네. 주교님. 로사. 천주 인자하심 믿으십시오. 마음 놓고 사랑하십시오.
남자. 낭자, 그날 낭자를 잃은 이후 온 장안을 찾아 헤맸소. 미친 개처럼. 어디 계셨단 말이오? 한양을 피하려 했습니다. 왜? 도련님으로부터 피하려 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오, 낭자? 서로 그리는 마음만은 간절하나 어이 합당히 결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낭자, 생각한 바 있어이다. 이제 집을 알았으니 내일 유모와 함께 와서 앞일을 상의하겠소, 낭자. 양인의 행방을 모른다니 말이 되느냐? 모르오, 나는 모르오. 좋다, 자녀네 주리를 태라. 예.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예, 이 더욱 조여라. 모르오. 아직도 못 되겠느냐? 내 어진 남자는 줄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천주학쟁이 년들은 하나같이 악독하구나. 어미. 들어왔자. 아니, 넌 너희 그토록 고운 교수가 그 더러운 사학이 무리들었더란 말이냐? 저 금수 같은 것들의 참혹한 꼴을 봐. 저렇게 다치기 전에 어서 대라. 뭘 내게 대라 하십니까? 새 양인놈의 행방 말이다. 저희 성교는 거짓말 말라고 계명에 명하셨습니다. 어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얼굴이 맑아 마음이 밝은 줄 알았다. 그 어딘고? 또한 저희 계명엔 남을 해하지 말라 이르십니다. 제 입으로 그분들을 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래 어쩌겠다는 거야 도대체? 계신 곳 말씀드릴 수 없사옵니다. 저런 천하에 반칙한 년이 있더란 말이냐? 저는 정쟁이에 어서 매진을 가도록 해라. 예.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왜 그냥 보고 당하고만 있는 겁니까? 막연하지만은 나도 성교를 조금은 알 듯합니다. 그렇네. 도령이 안 만큼은 그들이 알려 해도 결코 국익에 해롭지 않음을 알 텐데. 조정 대신들에게 그 교리를 전할 수만 있다면은, 내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은 내가 나서겠소. 낭자를 살려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래. 내 마음 먹고 있었네, 이미. 상제 상서. 재상들에게 글을 올리겠네. 말을 들어 이해하기보다는 글을 읽기가 쉬우니까. 언제 그 글이 끝나 낭자를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낭자, 정은 낭자, 이 여인이요, 그 곱건 모습 이 여인이요. 낭자, 정은아, 정은아, 언니, 정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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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게 죽어가요, 목이 다 죽어가요, 물 좀 넣어주세요.
내 새끼 죽네. 내 새끼 죽네. 어서 저놈을 찢어라. 예. 보고 있는 일, 제일 어린 것부터 지자. 예. 내 새끼 죽네, 내 새끼 죽네, 내 새끼 죽네, 내 새끼 죽네. 내 새끼 죽네. 천주님,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천주, 관장 어른. 나 천주님 모르오. 내 아들 살려줘. 나 천주님 모르오. 나 천주님 아니야, 아니야. 아닙니다. 주님이야. 주님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이야. 아닙니다. 우여봐, 우여봐. 왜 그래, 어머니? 내가 눈이 뒤집혔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천주님은 천주님을 모른다고 뱉었으니 이 제 보석을 무엇으로 어찌 갚겠느냐. 너희 아버지 평생 소원처럼 나도 도끼를 목 잘리는 치명밖에 없을 것 같아. 어머니, 내가 이걸로 살더라도 너희 형 양업을 무슨 염체로 본단 말이냐. 어머니, 여봐, 너희들끼리 살 수 있겠죠? 너희들끼리 살 수 있겠죠? 살 수 있겠어? 응? 어머니, 싫지만 우리끼리 무섭지만
섬리 잘 생각하셨슈. 이 다음에 섬님도 어머니 아버지 자랑스러울 거예요. 여보, 이 작은 어깨에 저 어린 것들을 맡기고 애를 보내줄 수 있겠니? 어서 가세요. 안 볼 테니까 엄니도 우리 보지 말고 눈 감고 어서 가요. 가요, 어서. 가세요, 어서. 여봐, 정말 예밀 보내줄 수 있겠니? 애들 깨기 전에 어서 가라 말해요. 만세시여, 만네시여, 만다섯시여, 만여섯시여, 만일곱이여, 만여덟이여, 만아홉이여, 쉰이여. 뭔 일이냐? 기절이 옵니다. 우리를 봐라. 꿈입니까? 날 잡아가주시오, 관장어른. 생신입니까? 관장어른. 주여. 관장어른, 나 천주님 믿어, 날 잡아가주시오, 관장어른. 관장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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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천주님 믿어, 날 잡아가주시오, 관장어른. 관장어른. 차차 아인 소란이냐? 예. 어제 풀어줬던 애미가 다시 와서 소란이옵니다. 젠커 향케. 주여. 버리시지 않으는 정 어이가포리까. 주여. 과연 금수로다. 원대로 쳐넣어줘. 정처녀 대령이요. 나 저처럼 맞는 걸 보고도 그 되지 않겠단 말이냐? 못됩니다. 여봐라, 청틀에 올려라. 나리 년을 매로 다스리진 못할 것이옵니다. 처녀에겐 매보다 무서운 것이 있어옵니다. 여봐라. 예. 년을 데려가 목욕을 시키고 곱게 분단장을 시켜. 예. 나리 나라의 문 경상을 안 하며? 주는 대로 처먹기나 해야. 너희 놈들 평생 이런 날 다시는 없을 게다. 아, 술 처먹고 계집 보고. 계집입죠? 오라, 바로 저게 신방이굽죠? 됐다, 고개를 들라. 이제 내 당할 일이 뭔지 알겠느냐? 그래, 어쩔 테냐? 되겠느냐? 천만 번 물으셔도 제 대답은 하랍니다. 여봐라, 년을 끌어다가 옥에다 쳐넣고 옷을 벗겨.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 여보시오, 이것이 삼강오린을 앞세우는 양반들이 할 짓이오. 이 그놈, 너희는 사람이 아닌 금손이라. 금수에게 어이 삼강오린이 있단 말이냐? 어서 끌어놔라. 예, 안 돼요. 안 돼요! 낭자! 안 돼요! 정은 낭자! 주여! 이 낭자는 천주학을 하는 금순이라. 허나 미색은 가히 경국지색이 아니냐. 나라에서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니 마음대로 능욕해.
들어가 보세요. 어서 옷을 줘라. 요망한 년 요술 부리는구나. 전열을 다시 끌어내서 메우쳐라. 낭자와 저자를 풀어줘라. 베드로, 나를 위해 울지 마시오. 제발 자신을 위해 우십시오. 낭자, 그분은 우리 눈앞에 천국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은청입니다. 사랑입니다. 교훈인네, 죽음을 기뻐하십시오. 치명의 죽음은 천국입니다. 죽음이 기쁠 때 육신은 고통을 잊어줍니다. 누구냐? 꼼짝 마라. 누구야?
낭자, 정은 낭자, 나요, 내가 왔어. 이 몰골, 이 처참한 몰골, 이 여인일이요, 낭자. 정은 낭자, 나요, 내가 왔어. 자, 어서 내게 업히시오. 그냥 놔두십시오. 자, 어서들 달아나시오. 어서요. 도련님, 난 억지로 때를 써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도령 성인은 백번 천번 고맙소만은 우린 치명받기 소원인 사람들이요. 영감님. 천주를 모른다는 말 한마디면 내일도 모레도 떳떳이 여길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요. 저쪽이다! 도망간다! 낭자, 낭자가 내 품에 있다니. 자, 이제 이 세상 우리 둘만의 것이오. 도련님. 낭자, 우리를 갈라놓을 자 아무도 없어. 산속에 낭자 미실 것을 마련해 놨소. 도련님, 어이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이 미천한 것을. 아니요, 낭자는 하늘이 정해준 내 사랑하는 아내요. 접니다.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아니, 주교님, 한양 김여상 베드로가 전갈을 갖고 왔습니다. 상공리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전갈이요? 예, 교리를 잘하는 교우며치 대왕 대비께 성교의 진리를 말씀드렸더니 천주의 성총으로. 안드레야. 예? 당신 마귀한테 속았소. 예? 여보게 손영제 무엇하나? 어서 배에 행장을 차리게. 아니요, 나 피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때를 대비해서 배까지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착한 목자,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 바칩니다. 이 땅의 양들, 우리 외국 목자 때문에 고통 더 받습니다. 나 자수하겠습니다. 도련님, 송구스러워 허이합니까? 아녀자의 일을 손서. 낭자, 낭자는 장차 내 아내요. 일체라 하지 않았소. 낭자의 아픔은 바로 내 아픔이요. 구만이에게 바를 약도 구해오라 일렀소. 이 덧나지 않았을는지. 밖에 매우 화창하오. 바람 좀 쏘이지 않겠소? 예. 물도, 하늘도, 꽃도 보고 싶습니다.
정하라. 아이가 무거워서 놓치겠어. 어서 내 목을 좀 잡아줘. 어서 앉아. 보시오, 남자. 세상이 이토록 아름답고 즐거운데 왜 더덥다 하는 거요? 저 하늘이 끝이 없듯이 믿는 자들의 삶은 끝이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입니다. 영생? 도련님! 도련님! 아이고, 거기 대 계시는 겁쇼? 자, 손님 모시고 왔습니다. 아니... 이리 오시오. 자. 바오르 형제께서 관졸들에게 체포되기 전 이걸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주교님도 자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모방 샤스당 양신부님께 전해드리라는 주교님 진서입니다. 진서? 예, 자수하시라는. 그럼 주교님도 오라버님도 모두? 예, 어젯밤 이걸 받으십시오. 고상이옵니다. 알았소이다. 그만아. 예, 도련님. 홍천을 가야 할 일이니라. 내일 아침 떠나도록 차비를 차려라. 예. 그리고 유모를 모셔와 낭자를 미시도록 하고 네가 보살펴야 하느니라. 예. 낭자,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어이하겠소. 도련님, 제 눈물 어인 슬픔인지 아시옵니까? 오라버님 때문도 주교님 때문도 아닙니다. 제 자신이 답답해서. 낭자를 구해낸 일이 잘못이었단 말이오. 도련님, 진정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를.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오? 불을 향해 뛰어드는 하루살이 때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교의 진리는? 하루살이는 불이 좋아 뜨거움을 모릅니다. 진리는 그 뜨거움을 모르는 사랑입니다. 사랑? 도련님, 위험을 무릅쓰고 소녀를 구해주신 것이 사랑이 아니오이까? 그토록 사랑은 죽음도 고통도 잊어줍니다. 도련님, 소녀 분명 도련님의 것이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허나 제겐 도련님 사랑 못지않는 더 뜨거운 열정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소. 난 모를 말이오. 도련님, 제게 이토록 뜨겁게 사랑을 주신 분, 그분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모르겠소.
낭자에겐 그분이 전부이듯 내겐 낭자만이 내 전부요. 낭자는 내 것이요. 밥이지 쌀은 또 무슨 쌀이요? 아 저리가 비켜. 어, 했었다. 그래, 밥들은 묵었냐? 쌀은 누라고 밥은 모두 뒀어. 형 오늘은 가봐야지. 그래요. 마포나루 쪽이랬지. 그래, 가자. 계세요? 아니 누구야? 아저씨 계신가요? 여보, 웬 거지 아이가 찾아왔소? 웬 놈이야? 웬 놈이요? 저 나리가 이희강 어른인가요? 그래요. 뭐요? 나리께 부탁이 있어 왔구만요. 뭐요? 아 세상에 나 같은 놈에게 무슨 부탁이요? 나리 이렇게 쌀하고 돈을 모아시오. 나리. 응? 우리가 며칠 먹지 않고 모은 거예요. 나리, 우리 엄니 살려주세요. 너희 엄니가 누구요? 내일 나리가 우리 엄니 목지게 돼 있다는구만요. 엄니를 살려줘요. 엄니래. 나리, 우리 엄니 안 아프게 단깔에 줘서 하늘나라에 보내줘요. 예, 오래오래 치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는 고생을 많이 하셔서 몸이 쇠약해지셨시오. 힘 안 들 거예요. 말만 잘 들으면.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 살려줘요. 나리, 제일 부탁 좀 들어주세요. 야. 내 평생 좋은 일 한번 하마. 너희 엄마가 뭔 죄가 있단 말이냐? 아, 뭘 하고 있어? 아, 밥 좀 지어줘. 내 밤을 세워서 칼을 갈마. 머리카락이 나가도록 나를 세울 테니까. 아이고 신부님 이 늙은 것 언제 다시 신부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죽기 전에 종부를 주십시오 신부님. 종부를 주십시오 신부님. 신부님 좋습니다. 성사본지. 이키하고.
질문이면 난 몰랐어. 모르고 편지를 전했어. 왜 무모하게 자수하는 거예요? 저토록 신부님들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두고 보십시오. 우리 행동 옳은 겁니다. 강한 겁니다. 형제 눈에 성신 보입니다. 믿음 가지십시오. 나 형제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가지십시오. 믿음 낭자, 낭자, 낭자. 도련님, 천주님의 뜨거운 열정에 끌려 그 품에 안깁니다. 제 일생 비록 짧지만 천주께서는 벅차도록 도련님의 사랑을 제게 주셨습니다. 부디 소녀의 죽음을 원망하거나 슬퍼하시지 마시옵소서. 때가 되면 천주께서 다시 만나게 하실 겁니다. 도련님,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고 싶습니다. 소녀의 시신 부디 거두어 주시고 십자구사 맡으소서. 보이지 않느냐? 조형님 네, 힘을 내시오. 용기를 가지시오. 천국의 눈앞에 있소. 아니, 이 추악쟁이 늙은이! 갈바리아로 올라가시는 어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느냐? 시험방을 마차에 타래 두고지. 어서 일어나. 오직 예수의 순한 법도 이제 알겠습니다. 지독한 일. 어머니, 그 애통함 이제 알겠나이다. 어서 일어나라고.
이끌려온 사학의 무리들은 우리의 미풍 양속과 국가 질서를 어지럽힌 죄인들이기에 어명에 따라 참수하노니 만 백성은 명심할지어다. 나리, 사학 주인 여기도 있습니다. 아니, 항주 도령, 이 어인 망발이시오. 보시오, 이몸 천주님을 신봉하는 사학 주인이다. 주교님, 지명전의 부탁입니다. 제게 영세를 주십시오. 형제, 로사 때문입니까? 낭자 때문만은 아닙니다. 천주위에 지명받기 소원입니다, 주교님. 깊은 교리는 모르오만 천주 공경하며 영생을 믿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축복받은 오늘 천주의 잔치상에 한 형제를 더 초대합니다. 본명 로마노라 드립니다. 8월 9일 발효오늘 로마노 성인은 노렌조 성인 순교하시는 것 보고 당신처럼 영세하고 치명했습니다. 로마노. 축하한다, 형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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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행하라!
걸다 걸어 저 피걸음 천주께 감사. 자 가자고.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있어. 가자고. 김대건 저기 하늘 좀 봐. 군 속에 언니가 보인다. 그래 엄마다 엄마. 아빠도 주교님도 신부님도.